미중 간의 입장 차이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에 대한 전격적인 폐쇄를 요구했고요. 중국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진자의 증가가 되면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고조되고요. 불확실성 또한 커졌습니다. 이에 코로나19가 시작됐던 당시에 안전자산으로 올렸던 미 국채나 달러의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연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미 증시의 하락으로 오늘 장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 이상 상승한 1,88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이 기록은 2011년 9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은 22일 장중에 23.42달러를 기록하면서 2013년 9월달 이후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온스당 1.64% 하락한 22.7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이 기록은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금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먼저 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최근 4개월 사이에 8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에 대해서 반케 롬바드 오디에르는 미 국채의 저조한 수익률과 또 미 달러의 약세, 또 무엇보다 중앙은행들이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금을 보유하면서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 이 흐름은 지난 10년 동안에도 계속됐다고 밝혔는데요. 금은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온스당 1,000달러를 넘겼고요. 또 2011년 9월에는 1,921달러까지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10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요즘 국내 투자자들도 금이나 은 선물 또는 금이나 금 광산 ETF를 비롯한 귀금속 펀드를 많이 찾고들 계시는데요. 이번 분기 들어서 무려 7배나 넘는 투자가 몰렸다고 하네요. 그런 은은 어떨까요? 은도 나름대로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월요일에는 4년 내내 넘어서지 못했던 마의 벽이죠. 바로 온스당 20달러를 돌파했고요. 지난주에는 22달러로 14% 상승폭을 키우며 7년 만에 최고 높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실제로 코맥스의 9월 인도 은은 화요일 오전 아시아장에서 새로운 4년 고점인 20.688달러를 달성했는데 같은 기간 금의 상승폭은 25%가량에 그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은의 흐름도 금과 마찬가지로 달러와는 반대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RJO 퓨처스의 금속 전략가인 엘리타스파는 인베스팅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는 달러 지수가 95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은이 더 높은 가격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은 가격의 상승성은 증시의 강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산업 수요의 부족이 은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금의 상승 모멘텀이 은 가격에 일조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죠. 바로 5G입니다. 5G는 은의 가장 큰 잠재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층은 물론이고요. 전기, 전자, 상품, 제조업체 그리고 5G 분야의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프라이 인베스트먼트 리포트의 에릭 프라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이 80% 이상 상승할 수 의견까지 내놓으면서 은의 강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척도로 삼은 것처럼 바로 은 가격과 금 가격의 나눈 수치죠. 바로 금과 은의 비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텐데요. 금과 은의 비율은 돌이켜보자면 3월 중순에 금이 1,704달러 정도에 거래됐고 또 은이 11년 저점인 11.65달러까지 빠졌을 때 사상 최고치인 1대 127을 기록했고요. 이때를 제외하면 이 비율은 50년 정도 평균 56을 유지했다는 것을 기록해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평균 수준까지 돌아간다면 은은 현재 가격보다 84% 높은 온스당 35.5달러에 거래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 강세를 더 주목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